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유림회사를 이제 다시 보면은 풍자소설이야. 풍자소설. 오경제는 그냥 말년까지 그냥 할일 없이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고 이도저도 안 돼서. 이 청나라가 쓰고 나서 그 시대상을 그냥 쓴 거야, 이 사람이. 200여 명의 인물을 동원하면서 그이 설자라는 거죠, 설자. 이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장외소설 얘기할 때 장외소설의 분장, 챕터를 나눌 때 회라는 이름으로 나눠서 서사한다 이거야. 정문이라는 게 본문이야. 본문 앞에 이 장외소설이라는 게 어떤 소설을 보면은 설자, CS, 설자라는 게 있어. 설자라는 게 어떤 장외소설은 유림회사가 이게 있어. 설자 형식이. 이 설자라는 게 서령문자 할때그 설자야. 이게 계약할 때 개에다가 나무 목자 쓴 거야? 쐐기설이라고 하느냐? 웻지. 이 쐐기라는 게 뭐야? 쐐기라는 거하고 카디널 할때 추기경의 추기하고 추기가 힌지잖아, 힌지. 힌지하고 웻지하고 헷갈리면 안 돼. 웻지는 틈 벌릴 때 박아서 틈 벌리게 하는 거고, 힌지는 그문 여닫기 할 때에 쓰는 돌적이야. 그리고 힌지가 없으면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없어. 힌지하고 웻지하고 헷갈리지 마라. 설자라는 쐐기는 시작할 때더 쉽게 하라고 이렇게 박아서 여는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라도 시작할 때 쓰는 단어로 쓴 거야, 이게 설자라는 게. 더 쉽게 열어서 더 쉽게 보라고. 그런 뜻이야, 이게 설자가. 이 설자에서 이 정문이라는 본문 앞에 시작에 이 책의 주 내용은 이렇다라는 것을 언뜻 보여줘, 이게. 이 전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색이다. 엑기스로 설명을 하는 게 시에즈라는 설자야, 설자. 그래서 설자도 있고, 이 장회 소설이라는 소설 양식이, 그리고 매 장마다 매 회로서 철거, 나열한다, 이거야. 요지의 회목, 그 회, 그 챕터의 목차, 내용들을 개요를 설명을 해, 매 회마다. 그리고 귀납, 경절, 경계. 그러니까 매 회가 끝날 때마다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작가가 이 챕터의 줄거리를 설명을 해. 요약 정리를 하고 자기가 막 코멘트를 해. 유림에서 같은 경우는, 아, 정말 그 작가의 안목이 탁월하도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처하는 거야, 그게. 정절이라는 게 조선말의 정절이 아니라 책의 그 콘텐츠의 분위기야, 이게. 콘텐츠 무드 이런 식으로 보면 돼. 중국말에 지금 여기에 정절은 경계가 이 스토리 라인이고 귀납 끝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 애들이. 이 작가가 대개 회목 짱구로 조성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대꾸를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공정 아주 세련되게 정밀하게 표현한다면 뭐 그런 뜻이고, 타조라는 게 사가 이제 글이잖아. 사조 정련, 글 솜씨야, 글 솜씨. 글 솜씨가 정련하다, 깔끔하다 이런 거지. 매회 대개가 시가로 개장하고. 개장하고 마무리한다 이거야. 시를 항상 시가를 항상 써. 삽입한다 이거지. 시사 운문을 삽입한다. 시사 이런 거를 쓰면서 자기가 막 평을 하고 그래. 그 챕터의 인물도 품평을 자기가 하고. 선염 기분, 선염이라는 게 이그제저레이트야. 기분이라는 게그 무드. 자기가 스스로 막 과장해서, 아, 정말 작가의 글솜씨가 엄청나고 앞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지 않을까, 두고 볼 일이다 이러면서 되게 얘네 소설 쓰는 이런 스타일이야, 이게. 장외 소설일 뿐이 아니라 되게 중국 애들 소설이 이제 이때 이렇게 쓰는 거야. 홍루몽도 장외 소설이고, 중국 애들은 이런 식의 장외 소설을 보면 돼, 다 모든 소설이. 그래서 이 설자를 특히나 여기서 쓰는데, 이 유림회사의 목차, 이게. 유림회사가 이제 총, 이거는 뭐 이렇게 판본마다 다르지만 되게 이제 56회로 되어 있다는 거고, 내가 항상 1회하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다고, 챕터 제목이. 조선 글들 중에 소설책을 이런 식으로 챕터 구분해서 쓴 애들이 있어. 정확하게 중국의 이 장회 소설의 형식을 그대로 익혀서 이런 소설의 양식을 취한 거야. 조선글에서 이런 식으로 챕터 제목이 보이는 거는 길게. 장외 소설도 그렇고, 톰 존스를 봐도 되게 이 챕터들마다 제목이 길어요. 이거는 뭐 공통인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챕터 제목 길게 하는 거는. 그래서 특히 이 1회에 설자 이렇게 쓰잖아. 설자. 벌써.
설자라는 말을 아예 써. 설자라는 게 쐐기로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쐐기로 박아서 열면서 조금 내가 보여줄게, 이런 뜻이야. 설자를 설하면서 부자, 부. 펼칠 부야, 부진 대의. 대의를 펼쳐 보인다, 이거야. 설자를 박아서 열면서 이 소설의 대강을, 대의를 보인다. 그러면서 차, 명류, 은괄, 전문. 빌리는 거야. 명류, 명사야, 명사. 유명한 사람을 빌려서 은괄. 투문자잖아, 이게. 은괄, 은괄이 우리말의 개괄이야, 개괄. 전문, 전체의 이 유림회사 전체의 문장을 은밀히 펼쳐 보인다, 이런 뜻이야. 1회의 캐릭은 이 뒤에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1회 때 명류로 이용하는 게 왕면이라는 사람이야. 이 실제 인물이야, 이거는. 이 실제 인물을 빌려서 자기가 이 유림회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바를 언뜻 보여줘. 언뜻이 아니라 그냥 진하게 보여줘, 적나라하게. 유림회사가 어떠한 이야기인가를. 이 왕면이라는 사람이 1359에 죽었어. 그래서 생년을 몰라. 59면 나이 50 또는 70에 죽은 건데 자가 원장이야. 주원장의 장이 아니야. 이건 챕터 할 때 장이고 주원장의 장은 여기에 임금왕자가 더 있어. 임금왕자. 임금왕자가. 주원장이 명나라를 1368에 세워졌냐. 1368. 명나라 세우기 직전에 죽은 거. 주원장이 거의 좀 통일을 다 할 때 왕면이 있었던 거고 이 이야기에서 왕면이 주원장과 같이 대면하는 이야기가 1회에 나와 이미. 주원장이 거의 나이 40에 황제가 되는데 20대부터 거의 15년 이상을 이제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통일한 거거든, 주원장이가. 그러면서 얼핏 이쪽에 통일할 때, 이쪽에 자리 잡을 때 왕면이랑 만났다 이거지. 이 왕면이라는 사람은 원나라 때의 저명한 화가야, 화가. 유명한 화가야, 화가. 주원장 명나라 세우기 9년 전에 죽은 거야. 원나라 때 죽은 거야, 그래서. 화가 겸 학자 겸 시인 겸 뭐 저거 하는데, 화가야, 기본적으로. 이 사람 그림이 있고 1회에서 이 설자로 이 사람을 쓰면서 왕면이가 그림으로 먹고 살거든. 그림으로.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당시에 그 지방자치장은 뭐라고 해야 되냐. 자치단체장이 왕면을 불러요. 그림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왕면이 피하는 거야. 그 사람을. 왜? 권력과와 엮여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문자옥 같은 걸로, 이게 문자옥이라는 게 주원장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중국 역사 내내 있었던 게 문자옥이야. 얘는 너무나 지겨운 게 문자옥이고. 이런 문자옥은 중국사만 있었던 거, 역시나 조선사도 마찬가지고. 이 극동이만 있는 게 문자옥이고, 그 문자옥이 그대로 뭐니? 지금의 적폐놀이야, 적폐놀이. 글 뭐만 쓰면은 저 새끼는 적폐인 거야. 글만 쓰면은 여론재판으로 몰려가서 죽이는 거고. 얘네들이 정권을 잡을 때 코미디 프로가 폐지가 되지 않니? 웃음이 사라지는 거야. 이제 이 공산당 애들이 체제가 돼서 차라리 어용단체가 세워서 그 정권 애들이 그 여론을 주도하는 거는 귀엽긴 하지. 인민들을 선동해서 공중파 세금을 주는 자리에 저런 애를 앉혀서 저게 정의라면서 여론으로 선동질해서 여론으로 화살질하고 여론으로 쳐 죽이는 거예요, 저거는. 이게 문자욕의 그 습이야, 저런 게. 이 나라가 완벽하게 저렇게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이미 저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저거는. 보니까. 완벽하게 젖어드는 것 같아, 이 나라가. 중국이란 나라가 거대하게, 진하게 박혀있거든, 그 매개체를 조선족이라는 사람들이 하고. 여론전이라는 걸 저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 저거를. 이게 이 문자옥의 이 전통이라고, 이게. 인간들 여론으로 저렇게 문자들로 화살질해서, 아, 너 옛날에 이런 말 했지. 이런 문장을 써랬지. 이러면서, 그걸로 트집 잡고 죽이는 거야. 옛날에는 이제 킹이, 권력이 트집을 잡아서 문자옥을 했고, 공산당 놀이를 하면서 인민들이 자기들이 마치 권력인 양 그 놀이를 하는 거야. 저게 자기들 나중에 다 스스로 쳐 죽이는 자살 심리인 걸 모르는 거고. 저게 집단 자살 심리야, 이게. 이 극동은 이 집단 자살 심리로 가서 사라질 거야, 이게. 중국 역사 2000년, 2500년의 역사, 공자 이후로
진짜 전 어둠의 역사고, 진짜 저건 인육 먹는 역사야. 사람 고기 처먹는 역사고. 사람 고기 처먹고 사람 저렇게 찢어 죽이고 하는 거는 웨스턴에 없어. 근데 얘들이 흔하게 웨스턴도 똑같이 그랬어요. 항상 얘들이 하는 말이 희한한 게 유럽도 그랬어요. 이런 말들을 항상 입에 달고 살더라고. 그런 거 니들이 만 개의 짓을 했으면 웨스턴 애들이 한두 개 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상당히 그게 또 먹히고. 왜냐면 웨스턴 역사를 알 수가 없거든. 너무나 복잡하니까. 이 극동 역사는 너무나 스터디하기가 너무나 쉬워. 너무나 간단 단순해서. 이 초딩 수준의 지능이면 이해하기가 쉬운 게이 극동 역사야. 내 웨스턴사를 공부해 보니까. 웨스턴 공부하라, 웨스턴 공부. 그 복잡해서 당신들은 못할 거야, 아마. 당신들은 너무나 미개한 학습의 습이다 돼서 당신들은 못하는 족속이니까 하지를 마. 그냥 저렇게 선동놀이 당하다가 그냥 가셔. 그래서 이게 자체가 이 글이 이미 이 1회에 딱 끝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걸 한몇 회까지 봤나? 한 10회 정도까지 봤나? 내가 이거를. 이쭉 보면 인물이 막 이렇게 읽고 이게 계속 이렇게 바다. 여기 이제 효렴이라는 게그 옛날 그 조조의 그 효렴이야. 추천해서 관료가 되는 효렴이 여기에는 거인이라는 향시 패스하고 회시 볼 자격 있는 사람들을 효렴이라고 해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왕씨가 촌에서 마을에서 알게 된다는 거야. 같은 게 과거를 봐서 패스할 사람은 알게 돼. 두몽이라는 사람이 스승인데 여기서 과외 선생을 하거든. 애들의 거의 60 넘은 두몽인데 탱원도 못된 사람이라고. 중국의 과거제를 알아야지 이 진짜 친하게 읽힌다고 이게. 아주 새파란 애들 있잖아. 20대 초반 애들 생원이 된 애들은 20대면서도 이 60된 주몽을 거의 하시를 한다고. 이 생원이 되고 안 되고 차이도 엄청난 거야, 이게. 생원이 안 됐던 이 주몽이 우연찮게 그래도 회시를 패시를 해서 그래서 이 상제가 급제가 된 거야, 급제가. 등상제. 아, 모년, 저 늙음하게, 우연하게 그 과거 보는 자리 갔다가 너무나 슬퍼서 기절을 하거든, 주몽이. 그래서 사람들이, 쟤왜 저래? 라고 하니까, 이제 그 매형 따라갔다가, 사실은 우리 처남이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돈 모아서 과거 시험 보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 과거 시험 볼 자격 있잖아. 그 자격을 돈 주고, 이제 말년이, 이제야 돈 주면은, 그 회시 볼 자격도 사는 거야, 이게. 이제 사회가 썩어서. 그래서 시험 볼 타이틀을 돈 주고 관청 가서 사고, 그러고 나서 그거 본과를 봐서 급제를 하는 게 주몽의 이야기야. 주몽부터 시작해서 계속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때그때 회마다 중심 캐릭터가 바뀌면서 계속 이게 200여 명이 나열이 되는 게 56회까지의 그 인물사야. 그래서 56회의 인물하고 앞에 인물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거의 없게 돼, 이게.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 왕면 이야기에서 다 끝난 거야, 이건. 공명부기야, 공명부기. 우리는 부기 공명하고 얘들은 공명부기해. 공명부기라는 게 덧없다. 이게 이 유림회사의 주제야. 공명부기를 피해서 왕면이 완벽하게 은거해서 그래도 엄마하고 해피하게 살았다. 이게 1회의 설자거든. 오경진은 변변한 일자리 없이 살면서 주위에 이런 걸다본 거야. 청나라 시대 청초에. 그러면서 야, 공명부기라는 게참 더덕구나. 생원만 패스하면 이미 관에서 막 챙겨줘. 서로서로 밀어주고. 지방에 향시만 패스해도 막 집이 생기고 그리고 막 돈이 들어와. 뭐그 돈은 다 어디서 들어오겠어? 인민들의 세금을 다 그냥 뺏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 사회 자체가 아무런 시스템이 없이 과거만 패스하면은 다 돼, 이게 웃기게도. 몇몇만의 과거 패스를 위해서 다 올인을 하고 그맨 처음에 과거 패스한 애가 누구냐? 걔가 미치거든. 패스했다는 소식 듣고 미쳐갖고 거의 빤스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거를 백정인 장인이 싸다구를 때리거든. 그 얘기야 이게. 호 도시 행유요 첩보. 이 호시라는 도시, 이 도시라는 게 도축업자야, 백정. 장인이 도축업자 호씨거든. 생원의 향시를 패스한 사람이 거지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장인한테
돈 땡기고 엄마한테 돈 땡기면서 지금 센 거지가 우연히 과거에 패스를 한다고, 향시를. 그러니까 이 맨날 그 사위를 업수이 여기던 이 호씨 도축업자가 다시 사위한테 우리 굽신굽신질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마침 사위가 패스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완벽하게 애가 미쳐버린 거야. 빤스바람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얘가 이 호씨가 장인을 아주 싸다기를 뜯어친다고 사람들 말을 듣고 그러면 제정신 들어올 거다라면서. 그런 식으로 참 너무나 기가 막힌 거야, 패스한 것 자체도. 그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고, 당사자한테도. 그러면서 집안이 피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피는 것 자체가 뭐야? 그냥 돈이 알아서 들어오고, 돈이 알아서 그냥 뜯겨지고, 그런 패스도 잘 살고, 그러다가 문자 오기나 잘못 연줄 타면 팽당하는 거야. 이게 이 56회 전체 이야기야, 이게. 이 평하는 게 너무나 웃긴 거야, 이게. 유림의사를 평하면서 얘가 쓰는 것은 공명부귀에 대한 태도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듯이 서사한다는 거야, 지금. 위키에 쓴 애들의 평이야,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평해줄게. 얘들은 이제 평하는 게 너무나 문제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이 광초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위조를 해, 문서를. 착도 되고, 착도라는 게 대리시험이야, 대리시험. 대리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서 온주시의 학정이 되는 거예요. 학정이라는 게그성 마을의 교육부 장관이고, 이 학정이 그 향시, 거기 지방의 과거의 고시의 시험관이야. 이 학정이 합격자를 걸러내는 그런 권한이 있는 엄청난 자리거든. 이런 자리를 주는 거야, 얘한테. 그리고 이제 쭉 가서 엄공생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엄공생이 여기에서 무악부작이야. 악이 아니면은 하지 않는 거야. 그냥 무악부작이라는 게 아주 사악한 짓만 하다 이런 뜻이야. 엄공생이라는 공생이 있는데, 정말 사악한 짓만 하는 놈인데, 부학태가 그, 이 주몽이야. 이름이 주몽인가 그래. 이름이 주몽이 아닌 것 같은데? 주몽이라고 쳐. 이 주몽이라는 사람이 이제 느그막에 학정이 돼. 학정을 학태라 그래, 학태. 학태가 돼서 주몽이가 엄공생을 우행, 탁월하다면서 얘를 태학 이엽. 태학이라는 게 그거 국자감 같은 데잖아. 이엽, 그 수료하는 거야, 이게 수료. 국자감 수료하라고 거기에 그 천거 추천을 하는 거야, 이게. 그 이런 식으로 참 천하의 악한 놈도 연출 잘 타면은 저렇게 학정이 되는 거야. 이게 그 청나라 사회의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시대가 참할게 없고, 그걸 명심해야 돼. 이 과거 외에는 독서인, 지식인이라는 게 먹고 살게 없는 거야. 웨스턴에서는 군인, 상인, 그리고 하나가 성직이라고, 교회. 되게 배워서 이 세계로 빠진다고. 뭐 과거가 대단한 포장을 해야 되는데, 사람 죽이는 거야. 과거 보면서 오직 유교만 가르치게 하는 거고, 진짜 유교라는 이념은 진짜 쓰레기 이념이거든, 저거는. 뭔가 공부할 것도 없는 거야, 저거는. 무의미한 문장들을 그냥 2000년, 2500년을 적어보면 세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너무나 수준 이하인 거야, 이 지능이, 이게. 저렇게 선동질을 하는 거고, 중국이란 땅이 저런 선동에 의해서 10억 명 이상이 저렇게 사는 거고, 저런 선동의 땅이 지금 이게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서 10억 명이 지금 여기 남조선을 대든 거거든. 그럼 이 일본 애들과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럴 순 없고, 애들이. 그래서 대체 오경재가 부귀공명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하면서 이런 사회 일면을 쓴다. 이 책이 대체 어떤 책인가? 이게 이제 얘네 의문인데, 그러면서 왕면이라는 아까 설자에서 활용을 하잖아? 이 왕면을 보면은 이제 알수 있다 이거지. 이제 얘 서사하는 거 보자고. 이 위키에서 얘를 다루는 거를. 그래서 오경재가 과연 뭔 얘기를 하는 걸까? 근데 왕면을 인용을 해서 보면은 이 왕면이 제1류 인물이다 이거야. 인류라는 게 최고의 인물로 오경재가 인용을 하면서 이 사람이 금기 뇌라 이런 거지. 뇌. 뇌라는 게 이게 돌석이 세 개잖아. 돌무더기야, 돌무더기. 돌무더기가 떨어지는 거야.
금기, 금기가 같은 거야, 이게. 기가, 기로 할 때 그, 분수령의 뜻이지만, 이게 기라는 게, 기이하다 할때 기잖냐, 이게. 기이한 거야, 신기한 거고. 신기한 산이야. 그래서 기가 상당히 그 험준한 산이야. 똑같이 금도 마찬가지야. 이 금이란 글자도 산이 우뚝 솟은 거야. 금기라는 게 아주 험하고 높은 산이 금기야. 금기처럼 너무나 그 높다 이거지. 왕면이라는 사람이 금기처럼 너무나 험준하고 높고 카피하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가 여기 있어. 그만큼 너무나 드높고 뇌락, 돌무더기가 떨어지는 게 어떤 거야 이게? 이게 마치 그 방탕하다 할 때의 탕이라는 글자야. 오만하다 할 때의 오라는 글자가 물이 세게 휩쓸려 가는 모습이거든. 이게 뇌락이라는 게 뭐야? 아주 호탕하다는 거야. 거리낌 없이 그냥 쏟아붓는 거야, 이게. 호탕하다의 호연지기의 그런 의미야, 이게. 뇌락이라는 게. 그래서 이 왕면이라는 사람이 금기뇌락이다, 이거야, 금기뇌락. 그야말로 최고의 사람이라는 단어로 쓴 거야. 오경재가. 그럼 왕면이 어떤 짓을 했어? 부귀공명이 더 덥다고 숨어 살았어, 숨어 살았어. 저렇게 숨어 사는 게 최고의 인물이다, 이런 뜻이야, 오경재가. 숨어 살지 않고 부귀공명을 좇으면 이러한 인간상의 모습이다, 이런 거야, 이게. 그래서 풍자라는 게 진짜 풍자야. 다참 쓰레기 인생이다, 이런 뜻이야. 세속에서는 다 이런 쓰레기 인간들 뿐인 거고, 오직 숨어 산 왕면이 최고로세, 이런 뜻이야, 이게. 이건 내 주장이고, 정확하게 노신의 평이야, 이게. 다른 애들 평을 보라고? 장소홍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장소홍이 언제적 사람인지 모르겠어. 이 예약 화속, 이 덕화인, 이렇게 쓴 거야. 예약으로서 속세를 변모시킨다, 이거야. 트랜스폼이야, 이게. 덕으로서 사람을 변모시킨 것을 추구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오경재는, 아, 속세를 예약으로서 업그레이드 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덕을 쌓아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봤다 이거지. 장송은 우로다. 우로다라는 게 소의 늙은이 거거든. 이 왕면이라는 사람이 반우옹이야. 이소 먹이는 늙은이거든. 소와 같이 있는 늙은 다라는 게 스승이야, 스승. 소와 같이 있는 늙은 스승과 점로다. 점치는 늙은 선생 등의 그런 거 송가의 의미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건 너무 부차적인 거고. 예약이라는 거 참, 이 예약. 오경재도 그러면은 대안이 뭐냐 이거야, 대안이. 부귀공명을 피해라.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장송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이상의 대안은 간접적으로, 아, 지금 속세도 저렇게 좀 썩지 말고 예약으로서 다 사람이 좀 업그레이드 되고 덕을 더 키우자 이런 말이거든. 이 결국 이 솔루션이 다 뭐가 돼, 결국은. 또 다른 유교야, 유교. 이게 뭘로 가냐면은, 공자를 다시 배우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이게. 근데 오경재는 과연 그럴까? 공명 부귀를 다 버려야 돼. 이게 결국은 뭐니? 불교로 가는 거야, 불교로. 그래서, 그나마 깨인 사람들조차 속세를 버려라, 이런 주제로 간다고, 이게. 웨스턴에서는 이런 글이 없어요. 이런 글은 쳐주질 않아요. 그래서 예약과 덕으로 교화하자. 얘들은 다시 뭐야? 유불도를 제대로 하자. 이런 개념으로 간다고. 이렇게 들고 나오면 이거 피곤한 거라고. 아니, 2000년 동안 해왔잖아. 잘못된 거란 걸 알아야지. 저거를 다시 저 뚜에이밍, 저 버러지가 노신이랑 양계추가 저거 쓰레기니까 버려, 유불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바로 유이징이 아, 저기, 주례 같은 거더 철저히 해야 되고, 공자의 말을 다시 해야 돼. 저거를 뚜에이밍이 받아서, 다시 중국에 저걸 이제 공산당 애들이 심는 거거든. 쟤들이 뭐야. 공산당 애들이 다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유불도 제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아, 이거 정말 끔찍한 거야. 이러면. 이게 다 너무나, 아, 이거 너무나 끔찍한 거야. 이게 너무나 미개한 거고, 저 지능이. 다른 생각을 할수 있는 지능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아, 이게 2000년 이상의 2500년간 이루어진 이 대가리고 조선 500년, 600년 동안 진행되어 온이 세뇌의 수준으로서 저것 이상의 생각을 못하는 거야, 쟤들이. 이 조선 땅도 여전히 저런 애들이 권력을 바닥바닥 구석구석 잡고 있고 학계의 모든 권력을 다 쟤들이 잡고 있어, 지금.
어떤 학문을 하든 간에 정진방 예를 보자고. 이런 사람 이게 참 너무나 슬픈 건데 정진방 얘기를 뒤에서 보자고. 이 정진방, 청진방, 청친방이야, 청친방. 이 정진방이라는 사람이 회인시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유림회사를 상당히 친하게 본 사람이야. 그래서 회사를, 유림회사를 상당히 좋아해요, 이 사람이. 정진방은 유림회사를 어떻게 본 거야? 이런 식으로 본 거야. 아, 우리 오경재 선생님이 예학으로서 속세를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하고 덕으로서 인간들을 더 승화시키라는 의미야, 이건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래서 유불도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 거야, 이 정진방이가. 그래서 외사에 기록한 유림, 이 외사라는 것 자체가 결국 뭐야? 소설이란 거야, 소설. 외사는 각과 하 공연. 각과라는 게 새기는 거야, 새기는 거. 외사가 소설이 유림을 기록을 했는데 책임이 어찌 이렇게 공하고 연한가? 공이 이게 정밀한 거야. 연이 아름다운 거고.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고 아름답게 글을 썼는지 우리 오경재 선생님이 오위 사인비 경이 해사죠. 내가 그 사람의 슬픔이 되어서 드디어 패사전. 이 패라는 말이 지금 상당히 안 좋거든. 이걸 소설가를 패관이라고 해. 패관. 이 패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빨리 등장한다고. 변문 등장하기 전에 등장한 단어가 패관이라고 해서 패관문학이라는 게 조선말에도 있지만 패관이라는 말로 소설을 쓰는, 이야기를 쓰는 거라고 어차피. 얘들 장르 구분하는 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전한 거야. 정진방이 너무 좋아하거든. 이 정진방이라는 사람이 1718년생이야. 오경재가 1701이잖아. 그치? 아들뻘이라고. 바로 이거를 받아서 이 정진방이라는 사람이 어문의 집원, 집원. 이게 뭐 풀 이름이야 이게? 호가 집원이고. 이 정진방이라는 사람도 안휘성 사람이야. 안휘성 사람의 흡편이야, 흡편. 안휘성의 흡편이고. 강소성으로 이사를 간 거거든. 청조의 할례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 정진방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야. 고조 할아버지가 정량인이라고 해서 하여튼 고조 때부터 부자야. 조부 쭉 할아버지가 양주에서 회안으로 이사를 온 거지. 양주라는 게 양주부가 어디야? 남경 쪽이 난징. 난징이 아래 있는 거 같으면 거기가 강소성이야. 그 난징 쪽, 그쪽, 동쪽이 다 양주야. 그 양주에서 오히려 이 사람은 회안으로 온 거라고. 오경재는 오히려 안희성 사람이 이쪽 양주 쪽으로 가서 벌써 죽었는데 반대로 움직인 거야, 이 집안은, 조부가. 회안으로 와서 누세의 거부야, 이 정진방은. 엄청난 대부호의 집안인데 이 정씨는 너무나 호치, 호화하고 사치스러웠대잖아. 그래서 많이 길렀다 이거야. 형색 구마를, 안색의 구마, 개하고 말이지만 가축도 너무 많이 기르고 집안이 너무 잘 사는데 이 사람이 독서를 너무나 좋아해. 이 사람이 한 짓이 뭐냐면은 이제 너무나 슬픈 게 이 18세기잖아, 18세기. 웨스턴에는 명나라 때부터 왔잖아. 저기 안력제 때 저 누구야, 그 제수이트 와서 이미 웨스턴이 진하게 들어온단 말이야. 이제 권륭제 때도 이제 저기 웨스턴에들 들어오지만 얘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알거든. 조금 찔끔 웨스턴에 대해서. 얘들이 이미 이때부터 웨스턴을 보면서 자기들이 뒤처진 걸 안다고. 그러면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이 정진방이. 정진방도 그래서 안다고 웨스턴을. 그리고 자기 이 유림회사의 책을 보면은 어때? 너무나 썩을 대로 썩었잖아. 저게 2000년, 2500년 쌓여온 중국의 모습이라고, 저게. 그럼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서 뭔가 전혀 다른 대안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정진방이가 한지 뭐냐면은 이 거부가 그 엄청난 돈으로 유교 경전을 잔뜩 사갖고 이 거지 유자들을 밥먹여가면서 공부를 시키는 거야. 야, 이 책을 5만 권. 군독 호유, 이 홀로 이 유자를 너무 좋아해서 이 정진방이가 이 사서가 칭하기를 유교를 너무 좋아해서 유자들도 너무 좋아하고 경기자 구서 5만 권.
그 자가 이게 재물이거든. 그 재물을 격이게 다 비운 거야, 비운 거. 그 재물을 다 써서 사라진 거지. 뭐 하는데? 유교책 5만 권을 구하는데 다 썼다는 거야, 이거를. 하필이면 유교책, 공자, 맹자책을 다 사갖고 돈 없는 유자들 나눠주면서 밤새도록 토론했다. 존나게 슬픈 거야, 진짜 이게. 정약용의 경세유표를 보더라고. 정약용도 하는 짓이 저거야. 정약용이 똑같이 공자맹자 저거를 다시 번역을 하면서 경세유표가 뭐야? 주례대로 다시 행정조직도를 만드는 거라고. 저런 짓을 웨스턴 애들은 하지를 않아. 너무나 의미 없는 짓이야, 저게 행정조직도 만드는 게. 그러면서 공자님 말씀 다시 하자라는 거거든. 저 짓을 21세기인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명의대방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명의대방록.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 똑같이 이런 번역을 누가 하겠니? 민족, 이 나라 출판업계도 민족, 민주 애들이 다시 작거리거든. 얘들의 사상의 배우는 어디야? 중국이고. 중국 애들이 생각이 마치 자기들 생각인 거고. 우리 중국님들도 이미 명나라 때에 황종희님께서 민주, 민본 사상을 스스로 깨달아서 했어요. 라고 하면서 내세우는 책이 명의대방록. 이 명의도 주역에서 따왔고. 그래서 이 명의라는 게 쭉쭉 가면은 아주 새벽이 오기 전에 새까만 밤이 명의야. 주역에. 여기 명의라는 말은 뭐야? 곧 새벽이 온다는 거야, 이게. 여명 전에 호남. 어둠 속에서 새벽을 기다린다. 새벽 빛을 대박 기다리는 기록이라 이거야. 황종희가 1610-1695면은 명나라 말기란 말이야. 이게 남명 때 남명망하고 청이 들어설 때 이게 청이 이제 북경에 들어서면서 남명 사라지고 명청 대리기 이게 바뀌면서 스스로 얘들 얘가 민주 민모 어쩌고저쩌고 유학에 다 민 거리지. 세상에 이거 유학에 민 생각 안 한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 목차는 똑같아. 경세유표니 주례의 목차니 똑같아. 나라를 이렇게 행정도를 만들고요. 또 어떻게 가? 다스리는 군주는 리더는 조광주의 말처럼 신독하면서 깨끗하고요. 그런 얘기 다 뭐야?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야. 아무런 의미 없는 이야기. 아무런 프랙티컬한 내용이 전혀 없어 얘들이. 똑같은 짓을 2500년 내내 그런 책을 계속 써오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해온 거야 애들이. 아, 의미 없는 내용들을 저렇게 계속 해오면서 우리 동양도 우리 위대한 명나라님의 황종희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민주 민본을 했어요. 이렇게 현대사가들이 이 애들 거를 갖고 오면서 이 극동을 다시 띄우는 거라고. 우리가 웨스턴과 다를 바가 없어. 아, 저기 웨스턴 애들에 대한 그 근본적인 신학 철학을 얘들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 왜? 영어를 모르니까. 저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넘어가자. 노신 얘기하고 홍문 이야기하면서 마무리.